며칠 전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을 하면서 봤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여자친구는 별 감흥이 없더군요. 영화에서 전람회가 부른 기억의 습작이란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추억에 젖어 있는데 여자친구도 좋았는지 저에게 속삭이면서 묻더군요. 오빠, 이 노래 제목 뭐야? 정말 좋다. 기억의 습작이야. 누가 불렀어? 전라맨. 여자친구가 가수 이름을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뭔가 검색하길래 슬쩍 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졸라맨 기억의 습작. 졸라맨 기억의 습작. 졸라맨이야, 졸라맨. 졸라맨 기억의 습작. 졸라맨이 부릅니다. 기억의 습작. 제 친구 얘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아버지랑 술을 한잔했대요. 기분 좋게 취하신 아버지께서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우리가 야자 타임이나 한번 할까? 아이, 아무리 술자리여도 그렇죠,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랑 저랑 야자 타임을 해요? 야, 뭐 어떠냐, 이마.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보냐? 시작! 친구는 게임이니까 장난치며 아버지께 말했어요. 너 마누라한테 잘해라. 바로 시작하자마자 야, 너 마누라한테 잘해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떨이가 날라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마누라한테 잘해라. 중학교 때 처음으로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어요. 같은 학원에 다니는 두살 많은 오빠였는데 얼굴도 훈훈한 데다 성격도 자상하고 근데 흠이 있다면 조금 무식했어요. 큰 흠이네요. 예. 잘생겼는데 무식하면. 잘생기고 성격도 자상한데 좀 무식해. 야, 우리 같은 건 교수를 못해요. 그래도 오빠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배기 바지를 입고 왔는데 너무 많이 내려 입어서 안타깝네요. 입어서 다리가 엄청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배기 바지 잘못 입으면 안 돼요. 지적해주고 싶어서 장난삼아 오빠 진짜 숏다리다 그랬더니 오빠가 숏다리? 그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장난치는 줄 알고 뭐야 짧다 숏 몰라?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나 한자는 잘 모르는데 짧을 숏자인 줄 알았군요. 그냥 조금 숏. 무식한 게 아닌데요. 많이 무식한데. 유명한 한자죠. 짧은 숏 길롱. 네. 길롱자 몰라요? 길롱자. 길롱자 있어요. 그럼요. 있다니까. 그럼요. 그 요롱이 이게 저 허리가 길다. 요런 짧은 뜻이에요. 숏 길롱. 네. 나 한자는 잘 모르는데. 100% 대박 나는 실화. 장 트러블 선배의 민폐라는 제목으로. 장 트러블. 김영성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 쉬운 세 건 추천수 두 건입니다. 장 트러블 다. 선배는 장이 안 좋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느 날 공원을 걷던 중 장 트러블타가 왔는데 화장실에 갈 여력이 없었어요. 세상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어쩔 수 없이 급히 벤치 뒤쪽 숲으로 넘어갔는데 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숲을 넘어에 남자 세 명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미 세 명이. 선배는 잠시 갈등했지만 그냥 욕설 한마디를 신음처럼 내뱉으며 바지를 내렸습니다. 여자분인가? 아니 남자요. 남자예요? 네. 아, 이미 앉아있는 사람도 다 남자겠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 남자 세 명 맞아요. 남자 세 명이 쪼그리고 앉아있었대요. 죄송합니다. 선배는 그렇게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일을 봤어요. 먼저 와있던 세 사람은 기겁을 했죠. 큰 소리를 내지 못했지 못하고 속삭이며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와갖고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고 앉으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와 나 미친 당신 뭐야?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갖고 죄송합니다. 아 나 돌겠네. 야 어쩌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아이씨 어쩌긴 뭘 어째? 아이씨 냄새 진짜. 뭐야? 선배는 장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건 나였지만
이젠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숲을 바로 벤치 쪽으로 한 커플이 오더니 커플 남자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숲 속 새 남자가 밖으로 뛰쳐나가 폭죽을 터뜨리더니 이벤트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 거야. 폭죽을 터뜨리더니 아카펠라를 부르는 거예요. 선배는 남의 프로포즈 이벤트 현장에다가 똥을 싸고 있었던 거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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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때문인지 남자는 사랑해도 될까를 부르면서 더듬었습니다. 나 오늘 그대를 사랑해 될까요? 차마 움직일 수 없던 선배는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바닥에 떨어진 폭죽 찌꺼기를 주워 모아서 그걸로 뒤처리를 했습니다. 그 세 명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숨어 있을 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예. 한 명이 갑자기 와서 바지를 내리고 어!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너무 급해서요.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내려? 둠바둠둠 사랑해. 여친과 만난 지 85일 정도 됐는데 한 30일 지난 이후부터 여친이 저녁에 전화 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쉬 썼어. 시를 썼냐고 물어본대요. 다짜고짜. 30일이 지난 후에 만난 지 85일 정도 됐는데 한 30일 지난 후부터 여친이 저녁에 전화 와서는 시 썼어. 다짜고짜. 시 썼냐고. 처음 만났을 때 잘 보이려고 글 쓰는 거 좋아한다고 뻥을 쳤는데 그래서 묻는 줄 알고 실망을 주기 싫어서 아니 시 쓸 거야 곧. 그날 저녁 시상이 떠올라서 적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면 유치하고 그래서 결국 애국가 3절과 4절을 적절히 섞어서 A4지에 출력을 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그대 얼굴일세. 살아있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사랑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대 사랑하세. 정말 얍사박이 잘 쳤다. 일단 이렇게 적어서 여친을 불러 저녁에 만나 패밀리 레스토랑 구석에서 남들 안 보게 낭송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 자꾸 음이 잡히려 하기에 음이 잡히는 걸 피해가며 읽다 보니까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갖고 음이 잡히는 걸 피해가면서 끝까지 낭송을 했죠. 우리 여친 좋아하더군요. 그러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야 근데 이거 왜 썼는데? 네가 시 썼는지 묻대. 언제? 오빠 딴 여자 있나?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네 어제 술 먹나? 왜 기억을 못하나? 시 때문에 싸우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 여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화내서 미안타.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그때 여친의 살벌한 한마디. 근데... 시 썼어? 엄청 무서웠습니다. 아, 집에만 가면 왜 그러지? 사이코하고 사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늘 보여줬잖아. 그러자 여친이 웃으면서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씻었냐고? 씻었냐고? 씻었어? 씻었어? 아직까지 밤만 되면 시상이 계속 떠올라요. 최효목 씨.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간식 먹으라며 누룽지 튀긴 걸 주시더라고요.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누룽지에 설탕을 뿌린 네, 누룽지 튀김. 아우,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한 판을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생각해보니 평소에는 누룽지를 해주셔도 그냥 누룽지를 주셨는데 오늘따라 굳이 튀긴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할머니께 물어봤죠. 할머니, 웬일로 누룽지 튀겼어요? 평소에는 그냥 주시더니? 할머니는 걸레질을 하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썩어서. 썩어서. 우리 할머니한테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이었어요. 누룽지를 썩은 걸 끓인 거예요? 이제 잘 털어서 튀겨주셨네. 네. 누룽지가 마르면 그 안 썩지 않아요?
추천스러운 한 건입니다. 아는 오빠에게 초등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은 혀를 동그랗게 마는 게 잘 됐는데 자기만 안 되더래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죠? 집에 와서도 친구 식구들은 다 잘 말리는데 그 오빠만 혀가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혀 밑에 일자로 붙어있는 설소대가 너무 길어서 혀 자체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였어요. 다행히 발음이 짧거나 한 건 없었지만 쭉 내밀어지지 않는 혀의 불편함을 느껴서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선생님 앞에 앉았죠. 선생님은 과묵하셨대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선생님께서 엄마와 오빠는 혀에 대해 설명을 했대요. 이윽고 입을 여신 의사선생님. 아, 따지야 그냥 사다 뭐가 불편하다고 그걸. 그냥 사다 마 뭐가 불편하다고 그걸 하려고 나. 의사 선생님은 그냥 사셨던 거예요. 하지만 오빠는 더더욱 수술을 원했어요. 혀를 자유자재로 내밀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가 제 오른쪽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이어폰을 얼른 빼고 뒤를 돌아봤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이러고 다시 버스를 기다리는데 또 오른쪽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돌아보니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이 수줍게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어색한 듯 고개를 돌리더군요. 전 속으로 아 이건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거는 거구나. 이것이 말로만 듣던 헌팅인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한 번 더 어깨를 쳐주길 기다렸어요. 그때 기다리던 버스가 왔어요. 여자분께 눈짓으로 말을 했어요. 저 이거 탑니다. 가기 전에 얼른 잡아요. 말을 걸어요. 이렇게 눈빛으로 말을 했대요. 근데 여자분이 저를 이상한 놈 보듯이 쳐다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지 이거? 이 무시당한 기분은? 자기가 먼저 대시를 해놓고 사람 바보 만들더군요. 버스 타고 집에 왔죠. 그런데 옷을 벗는 순간 그 여자분의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윗옷 어깨 부분에 비둘기 똥이 하얗게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전 비둘기한테 헌팅을 당했던 거예요. 이런 재미 한 네 번 싼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똑똑 똑똑. 엄청난 양이었나 보네요. 아니면 괜히 높은 데서 떨어뜨렸거나. 예, 묵직했던 모양이에요. 이연희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동생이 부모님 몰래 학원을 일주일이나 빠진 거예요. 와우, 옛날 생각나네요. 학원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 그 사실이 알려졌고 아버지는 동생을 앉혀놓고 호된 꾸지람을 하셨어요. 넌 뭐하는 놈이야? 공부하는 학생이 일주일씩이나 학원을 빼먹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닌 거야?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카펠라요. 너 엄마 친구가 어떤 놈들이길래 공부를 안 하고 몰려다녀? 그럼 늘 뭐하는 놈들이야? 말씀하시던 아버지께서 급정색하면서 진지해지셨어요. 혹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신 거죠. 그렇죠. 걱정하시죠. 네. 아주 조심스럽게 동생에게 물으셨어요. 너 혹시 학교에서 일지매냐? 어제 듣긴 들은 거야 아버지가. 일지매면은 정의로운 사나인데요. 네. 그걸 복면을 막 쓰고 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뭐 이런 건데. 예. 학교 일지매면 짝인데. 나도 학교 일지매. 뭐 지붕 위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화살을 피하죠. 네. 나도 일지매 하고 싶다. 학교 일지매. 일지매. 옛날에 진짜 너 학교 일지매냐? 너 학교 홍길동이냐?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네. 아니 일진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네. 아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잘못 아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이거 우리 모를 줄 알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를 줄 알고. 아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쁘네. 죄송합니다. 황가영 씨의 사연입니다. 제 친구는 담배를 엄청 피웁니다. 축하드립니다. 담배를 많이 피긴 했지만 참 호탕하고 재미난 말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겨 알고 보니 성대결절로 수술을 해서 집에서 요양 중이더군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려서 보니 친구였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나 싶어서 받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친구니? 친구니?
한참 대답이 없더니 수화기를 톡 한번 치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요양을 하던 친구는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모스부호로 전화를 건 거였어요. 그래 그럼 예스면 한 번 노면 두 번 두 대 알았지? 수술은 잘 됐어? 심심하지? 심심해서 전화했지? 사실 이런 대화는 한계가 있다 보니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사랑에 맞지 않는 것을 묻기로 했죠. 야 근데 수술하면 담배 못 피워서 어떡하냐? 그런데 오 너 담배 폈어? 야 담배 피우면 어떻게 수술까지 해놓고 몇 개나 폈는데? 아 나 이 친구 수술하고 무수한 담배를 펴줬겠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 무사히 완쾌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담배 피우면 어떻게 수술까지 해놓고 몇 개 폈어? 대단한 친구네요. 조회수 14건 추천수 2건 버리라고 라는 제목으로 싸가졌고 힘도 세고 머리도 나쁘고 성질도 더럽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허건 날 쥐열 쥐어박는 우리 누나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차, 제가 그래도 동생이니까 이 정도로 봐주는 거지. 아우 진짜 저는 진심으로 정말 그 형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차, 불쌍한 형. 그런데 2개월도 되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어요. 남자 하나 살린 거죠 뭐. 그런데 이 여자가 수컷을 처음으로 사귀었는데 그렇게 깨지고 나니까 더 포악해졌어요. 한동안 저도 시달렸지만 그래도 눈치껏 피해 다녀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옷장 정리를 하다가 누나한테 한마디를 했죠. 예, 너 이거 안 입을 거야? 보니까 그 형이랑 찍은 사진이 박힌 커플티였어요. 아 진짜 엄마 그걸 왜 꺼내요 엄마 추워. 아 그러니까 얼마 사귀지도 못할 거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니 엄마 내가 얼마 못 갈지 오래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그걸 보면 모르니? 남자가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너하고 어머 누나가 괴물로 변해가는 걸 보자 엄마는 말을 흐리면서 티를 들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면 이거 옷장에서 치운다? 아이 참 엄마 버리라니까. 괜히 저한테 화살이 날아올까봐 저도 싹 도망갔죠. 그런데 며칠 후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엄마 뭐야? 그걸 왜 입고 있어? 거실에 나가보니까 엄마가 그 사진이 바뀐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럼 얘는 얘, 이 멀쩡한 걸 버리니? 엄마 나 염장 질러요? 그걸 왜 입고 있냐고? 나 깨진 거 약 올리는 거? 아니 얘는 뭐 그거 가지고 뭘 약 올린다 그래? 엄마 빨리 벗어 빨리! 빨리 버리라 버려! 아니 멀쩡한 걸 버리라고 그러면 이거 뒤집어서 입을까? 그럼 사진이 안 보이는데 말이야. 엄마! 결국 엄마는 그 티를 벗고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시끄러웠어요. 엄마 진짜 뭐야? 왜 이게 여기 있냐고? 나가 보니까 엄마가 그 티를 주방에서 행주 삼아 쓰고 계셨어요. 엄마 버리라니까! 아니 얘가 왜 이래? 이 멀쩡한 걸 왜 자꾸 버리래? 행주 쓰다 내가 버릴게. 엄마 버려 버리라고 제발 버리라고. 엄마도 열이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생활관념상 멀쩡한 것을 쉽게 버리지는 못하셨거든요. 엄마가 누나한테 티를 집어던지면서 소리쳤어요. 야 그러면 네가 똥이라도 닦고 버려버려. 그 소리에 누나는 씩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티는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어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일병 때 전술훈련을 뛰고 있었어요. 산을 오르고 내리는데 뒤에서 부왕하고 레토나 군용전용 자동차죠. 한 대가 지나가더니 앞에서 정찰 했습니다. 대대장님이었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다. 여기서 20분간 휴식하고 간다 알았나? 우렁찬 목소리에 전 부대들은 철푸덕 앉아 쉬게 됐죠. 그때 마침 저에게 꾸르륵 신호가 왔습니다. 분대장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저기 멀리 가서 하고 와라. 빨리 와 알았나? 얼른 뛰어 조금 떨어진 산속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수줍음을 좀 타는 터라 나뭇잎이 널찍한 나뭇가지를 몇 개 꺾어 저희 둘레에 꽂아놓고 몸을 가렸어요. 이렇게 꽂아놨나 보다. 이게 더 웃긴다. 그때 누군가 부시럭 때문에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꽂아놓은 간이 화장실 옆에서 바지를 내리며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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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팍팍
전투력 넘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숨죽여 나뭇잎 틈 사이로 얼굴을 보았죠. 대대장님이었습니다. 평소 진짜 대대장님이면요, 이 부대의 대대장님은 쳐다볼 수가 없거든요. 평소 쳐다볼 수 없는 엄청 높으신 분과 나란히 앉아 볼일을 보게 된 거예요. 긴장됐어요. 나오던 똥이 도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얼음이 되어 있는데 일을 마친 대장님이 뭔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대장님은 아! 하시며 화들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하셨습니다. 이내 평정을 찾으신 대장님은 나지막히 물으셨습니다. 자네 어디 소속인가? 땡땡 중대 액순소대 일병 김땡땡입니다. 지금 훈련 중이니까 조용히 말하게. 네 알겠습니다. 대장님은 조용하지만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휴지 있나? 휴지 있어 휴지. 다급히 윗주머니에서 챙겨간 일회용 휴지를 꺼냈죠. 그런데 앞불싸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헐. 왜 그러나? 죄송합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짓던 대장님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두 겹인가? 두 겹인가? 두 겹인가? 네 그렇습니다. 한 겹만 줘. 대대장이 대대장. 그렇게 제대로 저와 대장님은 사이좋게 휴지 한 장을 나눠쓰고 부대원이 있는 곳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서 막사로 돌아왔을 때 대대장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전투력 넘치는 목소리로 나는 이번 훈련에 우리 부대원의 매복 능력과 실전과 같은 행동에 감탄을 했다. 매복 노력. 다음은 이번 훈련에게 나에게 감동을 준 병사다. 엑스수대 김일병은 앞으로 모두 박수! 짝짝짝짝짝짝! 그날 전 학교 때도 나가본 적 없는 단상에 나가 상장을 받고 4박 5일 포상인가를 받았다. 이야! 우와! 이야! 이야! 야 대대장님이 시원하신 분이네요. 시원하시네요. 고은미 씨입니다. 모 도넛 가게에서 일할 때 친한 친구 아버지께서 큰 수술이 있던 날이었어요. 친구에게 도착한 문자. 우리 아빠를 위해 기도 부탁해. 그리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손님이 쟁반에 담아온 도넛들을 박스에 포장을 하며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한 손님이 집게를 다시 원래 자리로 가지고 가길래 손님을 불렀습니다. 손님! 화들짝 놀라는 손님을 바라보며 집게를 이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뭐 수술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집게를 이리 주시옵소서. 덕분인지 친구 아버님의 수술은 잘 됐어요. 퇴근길에 돈을 찾으러 은행 ATM에 들어갔어요. 현금 지급기 세 대 중에 두 대가 고장이 나서 한 대에만 길게 줄을 서 있더군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고장난 지급기에 계속 카드를 넣으려고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께 고장나서 안 된다고 얘기하려는 찰나 보안요원이 ATM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 현금 지급기 잠금세 그거 해체할 때 소리가 엄청 큽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때 지급기 앞에 서 계시던 할머니께서 외치셨어요. 뭐? 보안요원 할머니께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쳤어요. 잠금세 해체 소리가 크니까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외치듯 대답을 하셨어요. 뭐? 보안요원이 짜증이 나는지 잠금쇠 해체 직전에 놀라지 마세요! 라고 외친과 동시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음에 준비를 했는데도 깜짝 놀랐죠. 정말 군대에서 수류탄 터질 때 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께서 드디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빵 터졌습니다. 안 돼. 얘도 안 들려. 안 들리시는 거죠. 빵 터졌는데. 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선배 형은 멀미가 상상을 초월했대요. 길 가다 택시 문 열리는 것만 봐도 택시 문 열리는 것만 봐도 차림새 때문에 오바이트가 쏠린다는 형이었죠. 그런 사람 있어요. 회식으로 사장님이 꽃등심을 쏜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꽃등심 노래를 부르다가 차 타고 5분 거리 회식 장소까지 가는 차 안에서 멀미 때문에 네 발로 기어 나온 그런 형이에요. 그런 형이 멀미 때문에 최악의 사건이 있었는데 조카 100일 날 누나 아파트에 들렸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1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약간 멀미를 했대요. 괴로웠지만 참을만 했죠. 그런데 방긋방긋 웃는 조카가 너무 귀여워서 도리도리 까꿍 하는 순간 도리도리도리 까꿍 도리도리도리 까꿍 도리도리 도리도리를 하면서 흔들다가 조카 얼굴에 오바이트를 내버렸대요. 조카는 울고 누나는 쌍욕을 했대요. 정말 아니 멀미하는데 왜 7만원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식당 종업원께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욕하셨어요? 네? 갑자기요? 네? 네? 제가 당황하면서 쳐다보자 종업원께서는 다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하셨어요. 제 욕하셨죠? 어? 아닌데요? 뭐 잘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왜? 그러자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뒤 제자리엔 된장찌개가 서빙되었습니다. 저는 제육볶음을 시켰는데요. 제육하셨죠? 이거였는데 저는 조용히 된장찌개를 먹고 나왔어요. 제육하셨죠? 네. 제육하셨죠? 제육하셨죠? 이거였는데 네. 네, 욕했는 줄 알고. 네, 아닙니다. 이런 된장. 네.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면서 주전부리로 오징어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 사이에 오징어가 낀 거예요. 아 이거 죽지. 죽지. 불어. 죽어. 이쑤시개를 빼는데 이쑤시개 껴. 영화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혀로 오징어를 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되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영화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왼쪽 어금니에 꽉 끼어버린 오징어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럼 더 불어 이렇게 한 번. 이거 혀에 쥐가 날지 알겠어. 별로 웃긴 게 아닌데 상황이 너무 생각이 난다. 전 안간힘을 쓰다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경상도 분이네. 야. 오징어가 이 애기가 영화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러자 이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내는 혀에 왕자가 생기겠다 지금. 둘 다 오징어 때문에 혀에 근력 운동을 하다 나왔어. 아이고 재밌다. 아주 뭐 짧은 사연인데 재밌어요. 혼자 사는 선배 얘기입니다. 평소 자취방 화장실 손잡이 때문에 문이 잘 안 닫혀서 주말에 손잡이를 고치기로 했어요. 화장실이 안 닫히는구나. 일단 빼서 이것저것 살펴본 뒤 맥가이버처럼 착착착착 이상 있는 부분을 고친 다음 제대로 고쳐졌나 확인해보려고 문을 닫았는데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굳게 닫혔어요. 오 역시 뿌듯하며 화장실을 나가려는데 헐 손잡이 잠금 장치를 밖으로 해놓고 달아놓은 거예요. 화장실에 갇힌 거죠. 아무도 없는 집 휴대폰은 방에 있고 화장실 작은 창을 열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선배는 변기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내다봤죠. 2층밖에 안 되는데 그냥 뛰어내려도 되겠는걸? 대도 않는 생각으로 도화지만한 작은 창문을 떼고 일단 머리를 내밀고 다리 한짝 팔 한짝을 창밖으로 내놓았어요. 내놓고 보니 안에서 봤던 거와 다르게 2층은 무지하게 높았고 겁이 난 선배는 반 이상 내놓은 몸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창에 몸에 끼어버린 거예요. 통화지처럼 몸이 낀 채로 선배는 또 생각했어요. 이 와중에 뭘 자꾸 생각을 해. 빼는 건 어려워도 밀어내는 건 쉬울 거야. 그래 그냥 뛰어내리자. 일단 몸을 밀어 창 밖으로 나간 선배는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발부터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 모든 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발부터 일직선으로 그대로 떨어진 선배는 온몸의 무게가 발끝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렸죠. 일어설 수조차 없던 선배는 행여 같은 빌라 이웃이 보면 창피할까봐 인어공주처럼 다리를 옆으로 하고 열심히 파닥거리며 엉덩이와 팔의 힘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곧 팔의 힘이 빠졌고 잠시 쉬려고 인어공주 자세로 고개를 떨구고 쉬고 있는데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돼? 어느새 할머님 한 분이다가 선배를 보시곤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 제가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가진 게 그게 다요. 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젊은 사람이 이게 뭐여 이래갖고 열심히 살아 총각.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할머님을 뒤로 하고 선배는 눈앞에 떨어진 100원짜리를 몇 개 보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눈물에 100원짜리를 손에 움켜쥔 채 선배는 울부짖었습니다. 혼자 사는 놈이 화장실 문이 안 닫히면 그냥 열고 싸면 되지. 그걸 내가 뭐하러 고친다고. 그냥 싸면 될걸 누가 본다고. 그냥 싸면 되지. 에이. 결국 선배는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후송됐고 발꿈치 골절로 한동안 병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컬투엔 어떤 웃음이 오늘 컬투엔 어떤 행복이 유쾌한 만남과 이야기가 머무는 그곳 명작 다시 듣기 새벽녘에 담배도 없고 술출하기도 해서 편의점에 갔어요. 집 근처엔 편의점이 없어서 차를 끌고 드라이브 겸해서 좀 외진 편의점을 갔더랬죠.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세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알바가 화장실 갔나 싶어 다시 계세요? 크게 외치니까 계산대 옆 바닥에서 남자 알바가 자다가 벌떡 놀란 눈으로 네? 하면서 일어나더군요. 먹을 걸 고르고 계산대에 올리고 카드를 내밀며 담배 한 가면 주세요 하는데 알바는 계산하면서도 잠이 안 깬 모양이었어요. 올려놓은 담배랑 식료품 바코드를 다 찍더니 갑자기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린 목소리로 저한테 빨리 계산해 주세요. 저는 너무 웃겨서 저기요 당신이 알바예요 잠 덜 깼어요? 했더니 그제서야 풀리는 눈이 돌아오면서 아 죄송해요 하더니 계산하면서 지도 어이가 없는지 미친 듯이 웃고 저도 운전하고 오는 내내 미친 듯이 웃었어요. 아... 길을 걷다가 땅바닥에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얼른 달려들었어요. 아싸 1,000원? 어? 아니네? 그건 1,000원짜리가 아니라 조잡한 느낌의 쿠폰이었어요. 어, 얘 뭔데? 술 마시기 일회용권? 어디 술집 건가? 몰라. 한번 찾아서 가볼까? 친구랑 두런두런 얘기를 하며 다시 걸어가는데 웬 아저씨가 다급한 몸짓으로 바닥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생들! 혹시 이 땅에서 종이 하나 못 봤나? 요만한 크기의 쿠폰이라고 써있는데? 아 이거요 저는 아까 준 쿠폰을 건네드렸어요. 아 네 쿠폰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쿠폰을 무슨 보물단지 잡듯이 소중히 잡으셨어요. 자세히 보니 눈가에 이슬도 맺혀 있었어요. 저는 저게 저렇게 도대체 뭔 쿠폰인지 궁금해졌어요. 아 이 쿠폰이 뭔데요? 아 이건 우리 마누라가 준 술 마시기 1회 술 마시기 1회 이용 쿠폰인데 이걸 한 달에 두 장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 장을 잃어버릴 뻔했으니까 아우 정말 고마워요. 예? 그럼 이 쿠폰이 없으면 술을 못 마셔요? 그냥 마시면 안 돼요? 그랬다간 죽어요. 그 말을 하는 아저씨의 표정이 정말 불쌍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내키는 대로 막 드시는데 친구랑 다시 걸어가면서 아저씨가 참 불쌍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또 땅바닥에 같은 쿠폰을 주었어요. 뭐야? 어 쿠폰. 어 이건 다르네. 스킨십 1회 이용권? 어머 그건가 보다 야. 어머 그런가? 야 이건 귀엽다. 나도 결혼하면 쿠폰 만들어 써먹을까? 저 친구는 얼른 뒤돌아서 아직 멀리 가지 않은 아저씨께 아저씨 쿠폰 한 장 더 찾았어요 하며 쿠폰을 내밀었어요. 아저씨는 아 그건 버려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버려요. 안 만져도 돼. 그거는 뭐 그건 버려도 됩니다. 그냥 못 본 척 그대로 돌아서셨어요. 그 아 아저씨. 재미나요. 아, 대구에 사는 21살 여대생이에요. 정말 추웠던 작년 겨울에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요구르트가 변비에 좋다길래 유산균을 배양받아서 만들어 먹고 있었죠. 하루는 친구가 놀러 왔어. 수제 요구르트를 같이 먹었는데 그게 효과가 좋았나 봐요.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약쟁이가 약팔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집에서 요구르트 만들어 먹으니까 진짜 신기해. 맛도 좋고 똥도 잘 나오고 좋더라. 요즘엔 집에서 수지로 만든 웰빙 음식이 대세래. 친구 어머니가 한창 웰빙에 꽂혀 있었는데 웰빙이라는 두 글자가 귀에 쏙 들어오셨고 다음날 바로 연락 와서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일사불란하게 재료를 공수해서 요구르트를 만들었다더군요. 친구 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구경만 하셨대요. 왜냐면 친구 어머니가 지금껏 웰빙 음식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독극물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요리에서 마이웨이 정신이 강한 친구 엄마는 그냥 삘대로 느낌대로 다 때려 넣어갖고는 아버지가 독살당할 뻔한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제일 유명한 게 대추차 사건인데 어머니가 만들어준 대추차를 회사에 가지고 갔다가 나눠먹은 회사 사람들 다 독살당할 뻔했어요. 부대추 많이 먹으면 설사병 걸리고 열나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부인이랑 싸우셨냐고 묻더래요. 어쨌든 친구 엄마의 독극물 제조 능력은 어김없이 발휘되었고 제일 중요한 유산균을 안 넣고 우유를 그냥 따뜻한 곳에 뒀어요. 그러면 우유가 그냥 상하거든요. 친구 말로는 수제 요거트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우유가 상하면 요거트처럼 몽글몽글 덩어리가 만들어지죠. 효과도 아주 좋더래요. 아침에 먹으면 한두 시간 뒤 바로 반응이 올 정도로 효과가 좋아서 시리얼도 말아먹고 아 어떡하냐. 아침 점심 저녁 맛나게 먹었대요. 오랜만에 요리에 성공한 어머니 의기양양해 하셨죠. 그렇지만 걔네 아버지는 끝까지 드시지 않았대요. 급기야 쾌변을 넘어 쾌설사의 경지에 이르자 친구랑 오빠는 이거 혹시 식중독이 아니냐,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했지만 아니다, 이 겨울에 무슨 식중독이고, 너가 너무 자주 먹어서 그런 기다. 조금 덜 먹으면 된다. 그리고 너가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지 말그래, 알았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못 갔대요. 근데 그날 밤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버지 빼고 온 가족이 입원을 했죠. 병명은 당연히 식중독. 의사가 에헤이, 뭘 먹었길래 이 겨울에 식중독을 이렇게 심하게 걸리셨어요? 엄마는 밖에서 김밥을 잘못 먹었다고 뻥을 치셨고 의사는 당장 그 가게를 신고하세요. 예? 막 화를 냈대요. 병실에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가족들을 보고 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과 특유의 경상도 아저씨 말투로 병균을 키아가 먹네, 키아가 먹어. 나 참 별 아이고 병균을 키아 먹었어. 이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셨대요. 걔네 집은 이제 집에서 절대 뭐 못 만들어 먹는답니다. 에러, 에러, 에러.